어머니한테 말씀하셨어요? 서진우와 책임지실 관계. 누님이 아셔야 할 일 아니냐. 아버지 쓰러지시게 하더니 어머니까지 잘못되길 바라세요? 너희들이 만든 일 아니었냐? 삼촌이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위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나서서 사실을 밝히진 못하실 텐데요. 끝까지 숨기고 갈 생각이었냐? 그런다고 누님이 네 손 들어주시지 않아. 삼촌이 어떤 분인지 아신다면 어머니도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. 뭐라고? 삼촌이 먼저 시작하셨으니 이젠 제 차례입니다. 뭘 입고 저렇게 까불어. 반갑습니다. 너 어떻게 차경주 같은 애를 이 집에 데려올 수가 있어? 저 결혼 안 합니다.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버지 곁을 지키는 거예요. 그 외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. 그 양반 곁에는 나하고 채원이가 있어. 어머니도 절 막을 수 없으세요. 전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 곁을 지켜드릴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. 회장님 지금 너 때문에 쓰러지셨어? 어머니는 책임이 없으신가요? 뭐라고? 어머니는 절 보내기 위해서 제가 결혼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어요. 그래도 어머니한테 고마워했어요. 어쨌든 그 사람은 제가 원했던 사람이니까요. 하지만 이제 제 자신 버리고 아버지와 한미당만 생각할 겁니다. 한미당이 네 마음대로 될 줄 알아? 당분간 병원에서 출퇴근할 거예요. 아버지께 업무 보고 드릴 겁니다.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. 절대 입 벌리기 전에 피곤해서 그래요. 집에 들어가서요. 아빠 어떠세요? 오전보다 심장 박동이 좋으시네요. 오빠가 자려고? 어, 넌 집에 들어가. 내일은 출근하고. 알았어. 파견금은 신청했나요? 접수하고 올라오는 길이에요. 잠깐 앉으시죠. 제가 회장님 곁에 있겠다고는 했지만 가장 좋은 건 예방이에요.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죠. 그렇죠. 회장님 업무는 현상 유지선에서 보실 수 있게 해주세요.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하는 건 안 됩니다. 알겠어요. 엄마, 집에서 쉬시라니까.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구만. 얼굴을 들고 어떻게 채원이 앞에 있을 수가 있어? 죄송합니다. 너희 두 사람 한미당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다 그거지? 엄마, 지금 아빠 상태를 생각한다면 그러지 마세요. 개맹이 빠진 것 같으니라고.